수도권의 다양한 행사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시간. 거침없이 행사 퀵입니다. 네, 저는 오늘 첫 소식으로 서울시의 자랑이죠.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공연 소식 가져왔습니다. 네. 공연은 이번 주 주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데요. 토요일에는 저녁 8시, 일요일에는 오후 5시에 각각 만날 수 있습니다. 말러 교향곡 6번과 피아노 협연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연주하는데요. 웅장함보다는 즐겁게 활기차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간소하지만 관현악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에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. 네, 모두가 즐기기에 정말 좋은 공연 소식 가지고 오셨네요. 진짜 네. 이 서울시향의 실력은 볼 때마다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. 음악 좀 들을 줄 아시네요. 그럼요. 네, 또 관람객을 음악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것 자체가 또 신기하고 멋있잖아요. 네. 공연마다 느끼는 감정도 많이 달라지곤 하는데요. 방학이고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클래식의 세계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서욱 씨 혹시 그레뱅 네. 뮤지엄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알죠. 싸이, 뭐 김수현, 김연아, 마돈나,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셀럽들을 네.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. 아주 잘 알고 네. 계시네요. 네, 이 그레뱅 뮤지엄에서요.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. 이름하여 그레뱅 뮤지엄 겨울방학 특집인데요. 실제와 똑같은 유명인들과 사진도 당연히 찍을 수 있고요. 이번 달은 특별한 체험학습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신년 소원을 적어서 소원트리에 걸어보는 꿈나무의 꿈 걸기도 할 수 있고요. 또 밀랍인형의 제작 과정과 전시 관람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그레뱅 교실이 운영이 됩니다. 15명의 아티스트가 6개월 이상 작업해야 나온다는 밀랍인형, 그 섬세한 작업의 세계를 확인해보는 시간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뭐 잡스 형님도 만나고 네. 디카프리오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곳이죠. 그렇죠. 네. 예, 뭐 어른이고 아이고 다 좋아하는데요. 특별 체험도 할 수 있다니까 더 가고 싶어지네요. 네, 전 특별히 이 페리스 힐튼 언니를 만나서 풍족한 기운, 좀 긍정적인 에너지 좀 받아야겠습니다. 아, 그 마음껏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풍족한 기운이요. 네, 그런 여유요. 네. 역시 야망 있는 여성이었어요. 아, 네, 제가 가져온 다음 소식은 제 10회 동화 홈앤 리빙 페어입니다. 네. 예, 홈 리빙 페어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. 박람회에서는 가전, 주방용품, 객실, 욕실용품, 홈 인테리어 등 기타 생활용품이 전시됩니다. 네. 뭐 패션, 미용 할 것도 없이 많이 있고요. IT 기기들도 볼 수 있는데요. 예, 눈은 쉴 틈 없이 흔들리고 손은 어느새 물건을 구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팍 풀릴 이번 박람회,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양재 AT 센터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IT 기계까지 말만 들어도 정말 머릿속으로 그림이 막 그려집니다. 네, 뭐 양손 가득 이렇게 물건 들고 나오는 영주 씨 모습 그려지시죠? 아, 네, 뭐 아이 쇼핑이라도 네. 해야죠. 네. 네. 여성분들이라면 또 신장 어택할 만한 그런 제품들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영화 인셉션의 상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송파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상영이 되는데요. 서울시가 아까 말했던 레오나르도 네. 디카프리오 형님,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죠. 사람의 생각을 훔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입력시킨다는 아주 새로운 발상의 내용이었습니다. 이 영화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손 놓을 수 없는 긴박함이 있죠.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거나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기 송파 구민회관에서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니 오늘 우리 수도권 정보특급 뭐 디카프리오 특집인가요? 그러니까요, 계속 등장하고 나오네요. 있네요. 네. 예, 이 인셉션이라는 영화 저는 보고 나서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. 어려웠죠. 예, 그래서 네. 인터넷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재미는 있습니다. 이해는 네. 안 되지만 맞습니다. 예,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거침없이 행사 퀵이었습니다.